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두 손 덥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흔들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다시 살기 원하여 이처럼 난 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세상에 흘리던 아니야 하늘의 능력과 주님의 성
많이 똑같아. 있는 것을 버릴 때에 성탄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길에 Oh, 나와 같이 가는 것 같아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을 흔들 때 눈으로 찬송 부르고 거룩한 길 다니니 우리 거룩한 길에 거룩으로 없으니 나와 같이 우리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연유 말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길에 꿈은 들어 없으니 땅과 같이 거룩한 길 다니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전기는 경이되고 나의 약속은 영원히 펼치하니 두려워 말라 하나도 방패하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세상이 고난 사람을 보는 눈물이 나를 이루라 두려워 말라 하나도 그래서 갈 길로
오늘 이 자리에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방법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또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가리켜 너 지렁이 같은 자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사야 41장 14절에 야곱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세 가지 전체적인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지렁이. 오늘 이 자리에는 어쩌면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렁이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시궁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냄새난 곳입니다. 썩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때때로 보게 되면 내가 시궁창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방에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지렁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가르쳐 지렁이라고 말씀하냐면 지렁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렁이는 땅에서만 뒹굽니다. 지렁이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늘을 바라볼지 모릅니다. 오로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해서 거기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지렁이 같은 인생.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렁이는 척추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쉬워집니다. 세상 환경 따라서 마음대로 줏대 없이 살아가는 인생. 지렁이는 앞과 뒤가 없습니다. 앞뒤 분별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통하여 그런 이스라엘이 되게 합니다. 야곱이란 말은 발뒤꿈치 잡은 자, 이스라엘의 말은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야뽕나루 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오늘날 저 중동의 이스라엘 한 국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이름이 한 국가를 이루는 그 이름으로 만들어낸 이 야곱은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세상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칠전팔계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칠전팔계 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나는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고난당한 자에게 반드시 던지시는 마스터키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집에서 내쫓겼습니다. 이 사람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창세기 28장이 보게 되면 그런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곳에 오게 됩니다. 오늘 인생을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인생을 방황하지 말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되는 베델, 이 베델에 와서 이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야곱을 통하여 이 사람은 환경은 고난이었는데 환경은 환란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갈 수 없고 서쪽 방향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는 내 인생이 나침판을 잃어버린 나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네가 야곱이 되어라. 갈 곳이 없느냐? 그렇다면 베델로 오너라.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로 부르시냐면 반드시 베델로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어느 곳에서 마음 둘 곳 없는 우리에게, 어느 곳에 가서 위로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어느 곳에 가서 위안받을 수 없고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집으로 오너라. 그 사건이 오늘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야곱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 사람이 환난 만났을 때 창세기 35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너라. 오늘 살아온 성도는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여기라 했으니 우리 시간 하나님 이 시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로 야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방법을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성전 내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내 발길만 주장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0절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모든 일글동을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이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그 마음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성령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주시기 위하여 이 야곱이 베델에 왔습니다. 베델에 와서 이 사람은 한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곳은 베델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그곳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합니다. 이때 야곱에게 처음으로 일생 처음으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인생 모든 인생길 가는 길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세요. 입을 옷을 주세요. 의식주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 아버지 계신 곳에 나로 평안히 그곳에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오늘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는 이제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라반 집에 왔던 야곱은 20년 동안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되는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더라빔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더라빔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장정 손을 펴지려면 손끝에서 손끝까지 한 뼘 정도 되는 이런 조각으로 만드는 부적 같은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 수호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적을 다시 말해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이 복이 온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장인 라반이었습니다. 이 집에 온 그는 철저하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섬기는 그 집안에 있다가 항상 20년 동안 이 라반은 사위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용하고 부려먹었습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돌아온 분깃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여기서 떠나게 됩니다. 라반에게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라반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처자식을 데리고 말없이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장인을 라반이 대단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뒤쫓아왔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이제 야곱을 만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면 야곱은 라반 손에 죽습니다. 라반이 밤이 찾아왔을 때 관녀수 잠을 잡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야곱을 죽에게서 그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창세기 3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라반이 잠을 자는데 생전 만나보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분이 꿈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삼가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선악간 무슨 말입니까?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너 입담으로 누구에게 말합니까? 너 야곱에게. 너 야곱을 건드리면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야. 너 야곱 겁주지 마라. 너 야곱에게 어떤 말이든지 너 협박하지 마라. 너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반은 꿈에 어떤 전혀 만나보지 못한 너무나 엄청난 분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시나무 떨듯이 그런 공포에 질려서 그런 어쩔 줄을 몰랐는지 모릅니다. 꿈을 꾸고 난 후에 야곱을 따라왔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1장 2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을 만나자마자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으나 너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아무 행동도 할 수가 없고 나는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라반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돌아가고 난 뒤에 이어서 창세기 32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주변을 돌아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 주변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냐면 창세기 3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리켜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여기까지 잠시 돌아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셨으며 왜 천사들이 야곱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을까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태가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도 이 라반이 야곱을 건드린다면 혹시나 하나님은 천사들을 내려보내셔서 야곱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야곱에게 관심을 두셨고 사랑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그가 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내게 먹을 양식 입을 옷을 주세요.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은 20년 전에 야곱이 기도했던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20년 후에도 반드시 기억하셔서 야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통하여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린 지금까지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 믿음으로 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장수가 달라도 반드시 야곱처럼 20년이라 한 기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주세요. 나로 평안히 아버지 계신 저 천국으로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평안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기도는 평생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32장 9절에 오게 되면 이 야곱이 또 위기를 만납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 에서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형 에서란 사람은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을 죽이려고 늘 벼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에서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32장 9절에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야곱은 이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에 창세기 33장 1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400명 사람들을 이끌고 용사들을 이끌고 야곱이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400명을 왜 데려올까요?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서. 이 에서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달려올 때 이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되는지 모릅니다. 20년 동안 내가 데리고 있었던 저 야곱을 오늘 내가 반드시 죽인다 이러한 마음으로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원수된 에서가 죽이려고 야곱을 향해 달려오다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2장 4절 말씀에 에서가 달려오는 순간에 야곱은 진퇴양난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달려오더니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오히려 이 에서가 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사람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180도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가장 미웠던 사람이 가장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집니다. 원수가 끌어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야곱은 창세기 32장 9절에 예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수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원수의 마음을 바꿔서 나를 죽이려는 자를 오히려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낙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어쩌면 그 기도는 이 땅이 나는 떠나고 없어도 내 자손 대대로 내가 심어놓은 그 기도가 반드시 자손에게 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한 방울의 빗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여러분 기도는 결코 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또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 오게 되면 이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백발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성경은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낭패를 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을 뺏겨버리는 이런 수모를 겪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랄레 머물다가 흉년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창세기 4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부엘세바에 와서 희생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바로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세요. 성경은 두 번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4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애굽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허락지 아니하셨고 이삭에게도 허락지 아니하셨는데 야곱에게만큼은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46장 4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내려갈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삭도 애굽 내려가려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철저하게 반드시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야곱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임종 직전에 그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제는 기력이 없습니다. 바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런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그는 이 땅을 마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신앙생활, 반드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합니다. 이 땅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가장 위대한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아버지입니다. 이 나라에 애국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바로 애국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는 초토화되어버리고 망해버렸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는 토굴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3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아무도 그를 건져낼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주여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루느라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갇혔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릅니다. 갇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던 사람이 질병이 와서 자리에 누워버리면 마음은 일어나고 싶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몸은 내 몸이지만 질병이라는 것이 나를 가둬버렸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은 머리도 뛰어납니다. 재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려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나를 창살 없는 감옥같이 나는 갇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게 자금이 없습니다. 재물이 없다 보면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갇혀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인데 환경이라는 것이 나를 가둬놨습니다. 그때에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시간 찾아오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한다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 되며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그러면 시작도 내가 하고 마지막도 내가 처리할 텐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무엇을 말합니까?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나는 내 인생 내 앞길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향한 비전이 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너는 상상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크고 비밀한 일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작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역사합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각가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에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에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 혼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길이 도저히 길이 열리지 않는 홍해바다 같은 곳에도 불가능한 그 자리에 하나님 길을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 가는 길이 오늘 이런 여러분 홍해바다 같은 곳에 길나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는 삶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는 마라의 선물을 만납니다. 이 마라의 선물이라는 것은 물은 물인데 마실 수가 없습니다. 써서 못 마십니다. 이때 역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실 때에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마라의 선물에 던졌더니 말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꿔집니다. 생명수로 바꿔져 버립니다. 모든 백성이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 인생의 말의 쓴물을 만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마리아에서 물을 만났습니다. 내 마음속에 날마다 쓰라린 아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말씀합니다. 너 내게 부르짖어. 내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내가 내게 지시할 것이고 너는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께서 사람은 달라도 야곱 모습, 모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을 것이다. 반드시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밤에 부르짖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으세요. 반드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던지시기 바랍니다. 제 목회 현장에는 늘 이런 기적이 늘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직 이 온 우주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의 빌립보서 2장 6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부르짖는 사람에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의 방문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할렐루야. 답답한 마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오직 한 분은 우리 하나님께만 어떤 문제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들을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오늘 이 밤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육신의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내 가정의 모든 환경을 병든 것을 고쳐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남녀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부르짖는 이 시간에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이 시간 간이 깨끗해지며 이 시간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장병이 치료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가 다 강건해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모든 화가 변화의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안됩니까? 기도했는데 왜 안됩니까? 의심하니까. 일단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한 적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비를 주셨다 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피조물 같은 작은 먼지 조각도 되지 않는 이런 우리 모습이지만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문을 닫고 여는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이 보게 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마쳤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40일 금식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에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을 들었던 이 120문도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써니라. 그럴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바람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인생을 완전히 역전 인생으로 만들어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무엇을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당신은 이 시대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